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퇴출 법안에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If they pass it, I'll sign it. 전날 미 하원 에너지 상무위원회는 틱톡의 중국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팔기 전까진 앱스토어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해 발효가 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로 틱톡을 매각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약 1억 7천만 명이 사용하는 틱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인기 있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미국인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고 여론전에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탓에 퇴출 법안은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Imagine if those lies were allowed to spread on topics like our election or a foreign war. So that's what we're trying to guard against. 그런데 재임 기간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반사 효과를 누리며 두 배로 성장할 거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앞서 페이스북은 대선 사기 주장을 펴는 트럼프의 계정을 중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를 얼간이라고 부를 정도로 감정이 상한 트럼프가 틱톡 퇴출에 막판 변수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기입니다.